LP 코스는 돌았었거든요, 주말에. 예. 네. 시 안 들었어요? 네, CD는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그래? 아, 그럼 일로 가면 안 된다. 자, 우리 직진할게요. 예, 이 단 드시고. 서로 잘 보시고. 예, 출발할게요. 자, 엑셀 밟으세요. 판다. 우측 앞에 끼고. 제한 속도 70km 구간입니다. 잘한다. 아니, 이렇게 잘하는데 왜 CD를 안 들어와? 아니, 4시간 동안 CD도 안 들어와. ABC도 기본이지. 어이없네. 시간에 교육 잘 받으셨어요? 네, 4시간 받았는데. 오늘 시험 보시는 거죠? 네, 떨려요, 근데. 떨면 안 되는데. 아, 운전 경력 있으시잖아. 이종은 한 10년 넘었어요. 아, 그러면 가지고 놀아야지. 아, 클러치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클러치가 어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우면 안 되고.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유튜브 좀 보셔요? 네, 유튜브 봤어요. 그럼 봤으면은 클러치가 뭐예요? 동력. 잡지, 동력 전달하는 거지. 네. 우리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선풍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선풍기에 전원 코드를 꼽았어요. 네. 자, 하지만 선풍기는 안 돌아요. 네. 전원은 공급되어 있죠. 네. 똑같이 지금 시동 걸었죠. 네. 전원을 꼽은 거 똑같아요. 네. 전원 공급이 된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지금 모터가 부잉 돌고 있어요. 네. 하지만 선풍기 날개는 안 돌아요. 네. 선풍기 날개를 돌리려면 스위치를 누르죠. 네. 그 스위치를 눌러야 선풍기가 돌아요. 네. 똑같아요. 여기 스위치로 생각하시면 돼요. 클러치가. 그러면 우리는 반대죠. 선풍기는 누르지만 우리는 선풍기의 스위치를 떼야 돼요. 이게 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선풍기는 스위치가 하나가 있지만 우리는 스위치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기어라는 스위치. 그죠? 그다음 클러치라는 스위치가 있어요. 네. 자, 클러치를 내가 밟았어요. 그러면 클러치 디스크가 엔진이랑 붙어요. 네. 하지만 아직은 기어를 안 넣었죠. 네. 차 부하 쪽은 안 붙은 거예요. 선풍기 날개가 안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클러치를 밟았어요. 그죠? 클러치를 밟으니까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네. 이때 이제 여기 부하초를 붙인 거예요. 그럼 붙였으니까 차가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죠. 무겁죠. 선풍기 날개는 가벼우니까 우리가 스위치 넣으면 바로 돌아요. 근데 차는 무겁기 때문에 클러치를 떼면, 스위치를 바로 탁 눌러버리면 시동이 꺼져버려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클러치를 내가 천천히 들어서 선풍기가 이 무거우니까, 날개가 무거우니까 이게 구동이 될 때까지는 좀 버텨줘야 돼요. 그래서 클러치를 밟았을 때 이만큼 유격이면, 자, 요게요. 네. 밟았어요. 네. 여기서 보시면, 이쪽 한번 보세요. 네. 밟으세요. 네. 밟았죠, 이렇게. 네. 밟았을 때, 자, 한 번에 탁 들려고 하지 말고, 네. 나눠 드는 거예요. 네. 요만큼만 먼저 들고, 네. 차 굴러가죠. 네네. 네. 굴러가면서 들으면 돼요. 이렇게 여유있게 출발만큼. 네네.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거 없을 거예요. 네. 한번 하는 거 보고, 네, 네. 본인이 뭐가 문제인지 제가 잡아 드릴게요. 네, 네.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10년 운전했으면 클러치만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네, 그리고 네. 4단 넣고 나서는 그냥 오토처럼 모시면 돼. 시험을 굳이 4단 안 넣어도 되지 않아요? 넣어야 돼요. 감독관이 넣으라고 지시하는데 감독관이 4단 넣으세요, 왜 안 넣으세요 지시를 한다면 하거든요. 근데 안 넣고 있으면은 이제 실격까지 되니까 넣으셔야 되고요. 넣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재밌게 하세요. 근데 그럼 4단 넣고 중립 돌 때 굳이 3단으로 안 내리고 그냥 4단에서 바로 중립 들어가도 돼요? 네, 줄여가지고 네. 네, 알려드릴게요, 제가. 하는 거 보고 제가. 편하게 등 기대세요. 편안하게 앉으세요. 자, 차에 타면 안전벨트 의자 맞추고 사이드미러 달봉이 점검하시고요. 자, 감독관이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이걸 누르면 시작합니다. 좌측값 밝히고 브레이크 발안지고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자, 왼쪽 안전하긴 차 없죠? 네.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꽉 밟아야죠. 기어 넣을 때는 항상 네. 자,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한치 들고 그렇죠. 그렇죠. 잘 들으셨어요. 자, 깜빡이 껐다가 다시 켜세요. 좌측 깜빡이 켜고 자, 빨간불이 가도 되죠? 네, 빨간불 갑시다.
엑셀 밟고, 엑셀 밟고, 클러치만 밟고, 3단. 네, 다시 클 쓸고. 편하게 하세요. 네. 엑셀 밟으시고. 한 이 정도는 13년, 14년. 네. 내비드 거는 운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클러치만 신경 쓰시면 돼. 편하게 가시고. 자, 클러치만 밟고 4단 넣을게요. 네, 됐습니다. 엔 소리 약간 시끄러우면 4단 넣으시면 돼요. 시험 볼 때 속도는 한 50km 정도로 시험 보시면 됩니다. 50km 도로는 61km의 실격이고요. 60km 도로는 71km의 실격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10km 초과 안 빠집니다. 클러치 밟고 3단 바꾸세요. 브레이크는 떼고 3단 클러치 잘 들고 내리면 그렇죠. 만약에 오토매틱 같으면은 지금 브레이크를 우리가 썼죠. 네네. 그 정도 속도가 떨어지면 저절로 3단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우리가 손으로 수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클러치만 밟고 4단. 오토매틱이 하는 역할을 왼발과 오른손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아직 클러치 밟지 마세요. 더 갈 겁니다. 자, 이제 클러치 들어가고, 브레이크 힘 빼세요. 더 올라갈 겁니다. 더 빼세요. 더 빼세요. 브레이크 더 빼세요. 네, 정지. 기어 중립. 네. 자, 언덕이죠, 그죠? 네. 언덕이니까 클러치를 한 요만큼만 우선 떼시고, 그리고 엑셀로 가시면 돼요. 브레이크 떼시면 돼요. 이때 반클러치 먼저 하고, 그렇죠. 브레이크 떼라는 거죠. 그렇죠. 반클러치 반만 드는 거 아니에요. 네네. 요만큼만 네. 드시고, 그 다음에 엑셀로 가시고, 네. 그리고 클러치 천천히 드시는 거예요. 네. 자, 1단 넣으시고, 2단 넣으시고, 네, 넣으세요. 넣으세요. 괜찮아. 넣어보세요. 한번 연습 좀 할게요. 반클러치 해보세요. 됐어요. 네, 이제 브레이크만 떼보세요. 네. 클러치 들지 마세요. 아직 들지 마세요. 그렇죠. 요 정도 속도 붙으면 이제 드세요. 알겠죠? 엑셀로. 잘하셨어요? 아, 시험 때 이런 거 까먹을 것 같아요. 네, 계속 한 번만 하실 거예요. 웃자지 마세요. 아, 자신감 가시죠. 자, 클러치만 밟고 3단. 클러치 들고, 엑셀 밟고. 자, 클러치만 밟고 4단. 클러치 들고. 자, 이거 신호 위반이에요. 정지, 정지. 가면 안 돼요. 정지. 클러치 밟으셔야지. 자, 방금 차가 드르르 떨리죠? 네. 그럼 클러치 밟아줘야 돼요. 아, 브레이크만 밟아서 네, 시동 그렇죠. 거죠. 신호 거시고. 방금 그 신호에 가면 습관적으로 가시면 실격돼요. 아... 네, 멈출 수 있죠. 방금 네. 멈춰지죠. 멈춰지는 네. 거를 통과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 네. 아 그러게요. 그 완전 습관되네. 못 멈추는 건 가는 건데 멈출 수 있는 거는 멈추십시오. 네. 긴장을 조금만 들었으면 좋겠어. 네, 그냥 본인이 모는 승용차라 생각하세요. 아... 그냥 기어만 있을 뿐이에요. 좀 차가 바뀐 것 뿐이야. 아... 아셨죠? 그런 마음으로 하면 시험 붙어요. 네. 신호등 보고 계시고. 이중일 때도 뭐 카니발이나 스타렉스도 끌었었는데 배는. 그럼 할 수 있어,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기어 잡고 있어도 돼요. 편하게. 아, 긴장도 풀리고. 잡고 있으세요.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달릴 때 무슨. 클러치 밟고, 2단. 브레이크 떼고. 엑셀로 가면 돼요. 네, 엑셀 부 클러치만 밟고 3단. 그렇지. 엑셀 부 클러치만 밟고 4단. 그렇지. 네, 좋아요.
30km 이하에서는 네. 마음껏 클러치 밟으셔도 돼요. 네. 아.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네. 자, 빨간불이죠? 브레이크 발언지고 아직 클러치 밟으면 안 돼. 네. 네. 속도 조금만 더 줄이고. 예, 이제 클러치 마음껏 밟아요, 그냥. 예, 밟아도 돼요. 예, 30 이하니까. 그래서 동료 끊고 가는 거예요. 오토로 따지면 N을 놓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뒤로 달리다가 탁 N을 넣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속력이 30 이하에서는 이하에서는 마음껏 밟아도 돼요. 아, 클러치만. 네, 중립. 그러니까 우회전할 때도 이제 우회전 우리 하잖아요. 네. 그러면 꼭 기어를 안 바꾸고 가도 네. 30 이하에서는 클러치 밟고 도시면 돼. 아. 그리고 속도가 더 떨어지면 그때 기어 변속 하시면 돼. 그러니까 아. 기어를 꼭 미리 바꾸느냐 아니면 뒤에서 바꾸느냐 이것만 아시면 돼요. 엑셀을 해보시죠. 3단. 3단까지만 넣을게요. 앞에가 빨간색이니까. 지금도 계속 클러치만 밟고 있는데 이렇게? 아니, 떼도 되죠. 클러치 떼도 되죠. 동력을 붙여서 가는 게 맞죠. 네. 30 이하에서 멈출 때만 클러치를 아, 밟으시면 돼요. 네. 난 오토로 따지면 브레이크만 쓰는 거지만 네. 우리는 브레이크만 쓰면 안 되죠. 네, 클러치, 아, 시동이 꺼져 버리니까 30 이하에서 클러치 밟으면 시동 꺼질 일이 없으니까 클러치 밟고 30 이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클러치를 밟았을 때 30이라는 속도가 있잖아요.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 30으로 우회전 하셔도 돼. 우회전하고 나서 속도가 떨어졌으면 그때 기어를 바꾸셔도 돼요. 미리 바꾸셔도 되고 돌고 나서 바꿔도 돼요. 알겠죠? 브레이크 떼시고 그렇죠. 3단 150 나오면 깜빡이 맞히세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시는데 약 150 깜빡이고 카니발 따라갈게요. 네, 카니발 뒤에 쓰시면 클러치 밟으세요. 필요 없어요. 클러치 이제 브레이크 힘 빼고 좀 더 앞으로 갈게요. 오케이, 스톱. 계속 눌리고 2단 같은 경우는 7km 이하에서 시동이 꺼지기 때문에 출발할 때 7km가 안 됐는데 클러치를 다 들으면 꺼지는 거예요. 7km가 좀 됐을 때 클러치를 마지막으로 들으시면 돼요. 아까 그렇게 했잖아요, 언덕에서. 그죠? 네. 좀 굴러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7km 될 때 클러치를 들었어요. 아. 네, 그것만 알면 돼요. 빨리 들려고만 안 하시면 돼요. 출발할 때. 2단 넣고 천천히. 아니, 밀리는 거 상관없지만 할 때. 네. 약간 밀리는 거 괜찮아요. 네. 뒤에 1m 떨어져 있으니까 엑셀 밟고 자 3단 오른쪽 우회전 돌면서 3차로 들어가십시오. 3차로 다음 안내시까지 측정합니다. 제한 속도 80km. 자 여기 잠시 한번 멈출 거예요. 자, 클러치 밟고 한번 정지할게요. 스타트 해보세요. 해보세요. 왜 멈췄냐면 지금 언덕을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서 다 충격 넣으시고 자 보시면 자 여기 언덕이죠. 당연히 뒤로 밀려요. 근데 밀리는데 자 차를 움직이는 거는 우리 오토매틱은 엑셀이에요, 그죠? 네, 엑셀이지만 우리 수동차는 차를 움직이는 클러치예요. 자 2단을 한번 넣어보세요. 자 뒤에 차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브레이크를 떼면 분명히 뒤로 밀립니다. 밀리면 놀라면서 브레이크 밟지 마시고 그냥 클러치를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밀리다 올라갈 거예요. 뒤에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자, 다 보고 있습니다. 네. 보고 있으니까 본인은 편안하게 하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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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러치 브레이크 먼저 떼고 보자. 네, 그렇죠. 뒤로 밀리는 거 당황하지 마시고. 네. 자, 2단 넣어보세요. 2단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죠? 네. 이제 브레이크 떼보세요. 네. 자, 클러치 천천히 들어보세요. 자, 올라가죠. 밀리다 올라가죠? 네.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밀리는 거 두려워서 X 브레이크 밟아버리고 시동 꺼져버려요. 잘못하면. 네.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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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L 밟으시고. 클러치 밟고 3단. 그리고 속도 올리시고. 자, 클러치 밟고 4단. 자, 왼쪽으로 차로 변경 한번 해보세요. 이 차로 변경은 깜빡이 하나에 한 칸씩입니다. 껐다 다시 켜시고, 다시 켜시고, 왼쪽 한 번 더 옮기세요. 들어가도 되겠네요. 자, 브레이크, 속도 드리고, 32하니까 클러치 밟으시고, 브레이크 힘 빼시고, 자, 기어 빼시고, 왼발은 들어도 돼요. 그렇죠. 잘하시네. 엑셀 넣으시고, 3단. 엑셀 넣으시고, 바로 4단. 지나갈게요, 여기. 짧은 거. 앉은 데 그냥 지나갈게요. 아, 예. 그냥 지나갈게요. 쉬운 코스 아니니까. 좌회전입니다. 클러치도 하시고. 좋아요. AP 코스는 돌았었거든요, 주말에. 예. 예. CD. C 안 돌았어요? 네, CD는 한 번도 안 돌았어요. 그래요? 아, 그럼 일로 가면 안 된다. 자, 우리 직진할게요. 기어 2단 넣으시고, 서로 잘 보시고, 출발할게요. 자, 엑셀 밟으세요. 3단. 우측 깜빡이고, 제한 속도 70km 구간입니다. 4단. 아니, 이렇게 잘하는데 왜 CD를 안 돌아? 아니, 4시간 동안 CD도 안 돌아. ABCD 기본이지. 어이없네. 그럼 D하고 C 합시다. 네. 어이없네. 나 네. 무조건 CD 다 도는데, 4시간이면. 아, 네. 뭐 제가 해드려야지.